삼공동체 김홍진 집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재복이 회장님 너무 귀한 간증 하셔가지고 그 간증 중에 저도 이 입술이 이게 내려가 있는지 항상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첫인상에서 결정이 되는데 좀 묻는 모습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브라질 CSP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7년간의 그런 경험들을 잠시 한 12분 정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PT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비행기로는 28시간 정도 또 환승을 해서 대기하면 저는 숙소까지 한 45시간 정도 걸렸는데 하나님 은혜로 잘 마치고 이렇게 복귀를 했습니다. 슬라이드를 잠깐 넘기겠습니다. 네. 사례 발표라서 우리 회장님 강의를 들으니까 그 내용이 여기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나요? 오케이. 제가 브라질을 가기 전에는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있다가 하나님 또 인도하셔가지고 이게 ICT라는 나라, ICT라는 회사로 왔고요. 금방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 회장님 회사에 가서 근무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들더라고요.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이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전 세계 각 일터에서 생선을 원하시는 걸 제가 느끼고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제가 생활했던 그 브라질 일정 중에 생선의 삶들을 잠깐 두 번째 차 때에서 나눌 거고 그 가기 전에 제가 이 생선의 삶을 배웠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유치부 어린 시절에 저희 교회에 귀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의 신앙생활을 저도 많이 배웠고 그 선생님이 가족 전도를 해서 생선의 삶으로 열매를 거두는 걸 배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자랐고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생선 활동으로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귀한 부흥의 삶을 살아가시는 걸 보면서 저도 귀한 주일학교 시절을 그렇게 생선의 삶을 배우고 성장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장했는 저에게 여러분들 질문을 드린다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어느 주일학교 어린이의 생선이 생선 선생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생선 선생님들을 통해서 저와 같은 귀한 생선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 자녀들을 많이 양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는 성장을 해서 교회를 넘어서서 담장을 넘어서 직장에서 삶을 생선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특별히 브라질이란 직장 생활에서 잠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선교 생활은 짧게 넘어가고 거기서 있었던 후기를 집중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브라질 CSP는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 정부에서 협약을 해서 만드는 프로젝트고요. 그 프로젝트 중에 주님께서 저를 함께 인도해 주셔서 먼 브라질에서 하나님의 여기 여러분 보시면 양쪽에 국기가 있죠. 국가의 기술 국가 대표 선수로 이렇게 하나님의 여러분들은 천국의 국가대표고 저는 기술의 국가대표로서 브라질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 브라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여기 있는 내용과 같이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가난했던 나를 부하게 해주셨고 믿음의 눈먼 나를 주님께서 나를 주님을 볼
그럴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저도 브라질이라는 광야 생활을 했지만 광야는 만만치가 않죠. 이런 브라질이라는 땅 속에 총기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위험한 폭력이라든지 재반사항, SOC들이 많이 좋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이런 것을 저는 다 피해갔는데 제가 잘해서 넘어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상달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를 안위해 줬다는 것을 지금 고백드리겠습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제일 힘들었던 2017년도에 건축했던 CSP 제철소가 지금 포항 제철소보다 조금 더 큰 제철소가 화재가 생겼습니다. 회사에 막대한 어려움을 생기게 되었는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저에게 더 국가대표로서 이 제철소를 살려야 된다.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지진이 났을 때 여러분들 기쁨의 교회에서 그 섬겼던 그 모습이 브라질로 뉴스가 다 나온 줄 봤어요. 여러분들이 천국 국가대표구나. 그 지진 속에서 천국 국가대표는 바로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래, 저도 여기서 국가대표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천국 국가대표로서 지진을 이겨나가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다는 걸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7년의 제 브라질 사업을 정리를 하고 7년 동안 있었던 일을 후기로 나누겠습니다. 이 7년의 브라질 제철소의 삶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린 시절 생선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그 삶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보는 그런 장소가 저 CSP 제철소였고, 어린 시절 선생님이 가르쳤던 생선의 말씀들이 금방 우리 본죽 사장님께서 성경 말씀을 계속 외우셨다고 했잖아요.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된 것 같고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 7년 동안의 시간이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7년 동안 있었던 에필로그 후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CSP를 하기 전에 출근을 해서 매일 성경을 썼어요.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셨죠. 저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천국과는 지도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가는 길을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매일 썼어요. 여기 보이는 볼펜들은 성경을 다 쓰고 버리려고 했는데 한쪽에 버렸는데 그 통에 모으다 보니까 저렇게 모아졌어요. 그게 7년 동안 쓰고 남은 빈 필 볼펜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흔들릴 때 기준으로 세워주셨던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감사 기도 책을 했는데 역시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안 할 수가 없는 게 말씀을 읽고 삶 속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 느끼니까 감사를 하게 되었고 결국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 브라질이란 곳에는 아주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6조 원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 여기 박대중 회장님께서 제철소를 지었을 때 그 상황하고 거기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작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포스코가 제철 기술이 없는 상황이었고 이 CSP는 포스코가 기술이 있는 상황에서 기술을 이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쉬웠지만 제일 힘들었던 비자 문제, 이 비자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폭포수같이, 특별히 브라질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가수 폭포가 있죠. 이가수 폭포같이 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 말씀의 지혜가 계속 내려오니까 성경 속에 목사님의 물맷돌 지혜도 나왔고요. 사실은 이것을 프로젝트로 적용한다는 건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이런 지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다른 지혜 주시기로 했는데 이수진 장군의 하객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아는 손자병법, 적을 이길 수 없을 때는 적을 혼란시켜라, 이런 작전들을 하나님께서 다운로드를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지혜, 우리 회장님 했던 말씀 그대로라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광야에서 생선으로 살아가는 요리법 중에 두 번째가 예배를 지켜야 된다.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지만 예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매일 밤 찬양을 하고 예배가 있는 곳을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니다 보니까 아마 전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도 가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이 본교회에서 이스라엘에 또 선교를 오셔가지고 제가 한국까지는 못 가지만 이스라엘까지 가서 담임 목사님 우리 순례하는데 참석도 했고, 우리 또 브라질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또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산티아고에 있는 칠레의 선교사님들한테도 가서 또 식사도 나누고 또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해서 세계 각지에 있는 장소의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저도 함께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듣고 저도 배우고 많이 했습니다. 광야 생활에 있어야 할 것은 말씀과 예배. 자, 여기는 이제 아마존인데 아마존의 강은 색깔이 두 가지죠. 검붉은색과 회색. 세상하고 똑같더라고요. 절대 안 섞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울을 삼아서 산다면 절대 세상에서도 구별되게, 아주 어려운 광야 생활을 가더라도 절대 섞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브라질 탈출기라고 제목을 넣어봤는데, 마지막 브라질에서 복귀하는 순간 여러분들도 경험했던 코로나가 있었고 5개월 동안 자택 근무를 하면서 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마지막에 고객사한테 수금을 해야 되는데 수금을 출근을 못하고 고객을 보지를 못하니까 수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에서 5개월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스토리를 간략하게 적었지만 역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 나머지 수금금을 다 받게 해 주셨고, 오른쪽에 보면 코로나의 마지막 시간 브라질 탈출할 때 국제선이 계속 끊겼어요. 끊겨서 한국에 갈 수는 없고 병원에 가면 대략 코로나 걸려서 집으로 오는 상황에서 거기 지역이 의료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국제선을 열어주셨고 마지막 히말라야 산을 넘어오면서 그동안 주머니에도 옷장에 넣어놨던 결혼 반지를 다시 손가락에 끼웠어요. 여러분들도 마지막 이 세상의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하늘 날아갈 때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다시 만날 때, 이 마지막 광야를 탈출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맞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탈출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 얘기했다시피 그동안의 감사의 7년의 시간을 일기장을 다시 뒤졌어요. 일기장을 뒤져서 감사의 책을
준비를 하자. 그래서 그동안 이 프로젝트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회사에 10명 중에 9명이 반대를 했어요. 프로젝트가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실행시켜 주셨고 결국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해주셨는데 이 감사의 글을 적으면서 믿지 않는 직원들에게 일일이 수기로 손편지를 써서 다 감사하다고 글을 적어서 책을 다 발송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발송을 하고 아직까지 한 300명 정도 남았어요. 매일 쓸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감사의 책을 직원들한테 계속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반대하셨지만 하나님의 인도로 마무리를 잘하고 하늘나라를 브라질의 야훼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생선 아카데미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선생님의 생선의 삶을 배웠지만 이제 새롭게 기쁨의 교회에서 하는 생선의 그런 아름다운 목사님의 그 말씀들, 특별히 우리 김수홍 목사님과 이렇게 남수다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남수다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안에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누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따르는 자, 아비니까 하수다라고 이름을 가볍게 지어봤는데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아비들이 결국은 하늘의 뜻을 따르는 진짜 고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생선 삶을 살면서 이런 남수다의 삶을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무이또 오브리가도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내 몸을 가볍게 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죠. 교회 가는데 하기가 교회를 방해놓으면 내려놔야 되고요. 영주권이 내가 말씀 보는데 교회 가는데 지장이 있으면 내려놔야 되고요. 내가 성진 때문에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면 성진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자녀가 제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까? 무겁게 합니까? 내려놔야지 가벼워야 하늘나라에 주님한테 신랑 되신 예수님한테 갈 수 있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제 브라질 광야 이승의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